생태학자는 생각하죠. 뭘 생각했냐면, 커뮤니티 안정성이, 근데 그 삽입, 능력인데 어떤 능력, 커뮤니티가 뭐하는, 견디는데 뭐 하는지는 환경적인 방해를 견뎌내는 능력인 커뮤니티 안정성이 이, 그것이 결과로 믿었죠. 뭐의 결과? 커뮤니티의 복잡성의 결과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복잡하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그치?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 상당한 종의 풍부함을 가진 커뮤니티가 아마도 더잘 기능하겠죠. 그리고 더 많이 안정되겠지, 그거보다. 더 적은 종의 풍부함을 가진 것보다. 그치? 이런 관점에 따르면, 더블고 나왔네. 무한무할수록. 종의 풍부함이 더 크면 클수록 더 적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뭐가? 하나의 종이 더 적게 중요하게 되는 거지. 한 종이 사라져도 크게 영향 안 준다는 얘기죠. 네. 말단 조심하시고요. 네, 뭐와 함께? 많은 가능한 상호작용과 함께, 커뮤니티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함께 가져오죠. 대비의 가능성이 없죠. 뭐할 가능성이 없어? 하나의 방해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죠. 충분히. 그죠? 뭐에 충분한 시스템의 컴포넌트 요소에, 그 시스템에 충분한 요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뭐 하려면 충분한? 상당한 변화를, 차이를 만들 만큼 충분한. 어디서? 거기 기능에서. 하나의 방해가 있다고 전체가 막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지. 이것도 좀잘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가설에 대한 증거는 포함하죠. 사실을 포함하죠. 어떤 사실? 파괴적인 발발, 해충의 발발이 더 흔하다는 것이, 어디서 흔하다는 건? 경작되어진 들판에서 더 흔하, 경작지도 흔하다는 얘기죠. 여기 경작지는 이제 생물학적 다양성이 없는 곳이겠죠. 그곳이 어떤 곳이야? 낮은 다양성의 커뮤니티죠. 뭐보다? 자연의 커뮤니티보다. 뭘 가진? 더 커다란 종의 풍부함을 가진, 네, 자연의 커뮤니티보다, 네, 더 치명적이죠.